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삼각대를 갖다 놓고 아예 애들 수업 활동하는 걸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려주고 아니면 학급 뭐 카톡 단톡방에 있어서 거기다 보내주고 이렇게 셀카봉은 구입하셨어도 이건 구입 안 하셨죠? 요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즘 10대 애들이 뭔가 이 멀티 기기가 들어가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 점을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빠 우선 먼저 그 혹시 기간제 교사 모임이란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선생님 계신가요? 기간제 교사 모임? 네, 거기에 혹시 홍영호라는 이름 보셨나요? 지금 카페를 보시면 제가 기간제 교사 모임, 초등 임용고사 같이 해요. 이런 방들, 또 내가 만든 나의 삶, 가정과 한마음 교사 되기, 참사랑 국어, 이티의 꿈, 이런 다음에 보면은 이런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티의 꿈에 2009년에 후배 교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이티의 꿈에 가입을 했었는데 2009년 여름방학 때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경희대 강당에서 경기도 신규 임용교사를 304명이 거기 경북 지역에 여름방학 때 방학하자마자 추수 연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가서 신규 선생님들한테 쪽지를 한장 투표 용지를 나눠줬어요. 5431 당신들이 신규 임용돼서 교직 만족도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교직 만족도를 생각해서 점수를 한번 써봐라. 제 5점 만점이다. 이건 이제 시집 장가만 가면 된다. 이건 5점이다. 방학만 기다렸다. 1점이다. 이렇게 5431 이렇게 체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몇점 나왔을까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상품을 드리려고. 자, 네. 이거는 복면. 애들 역할극 시킬 때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기술이 없다. 대신에 이거 써. 이게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이게 수십 종류예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씌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신규 임용교사 2009년도 경기도 신규 임용교사의 교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몇 점이었다? 네, 질문하니까 벌써 낮았겠다는 생각 드시지? 그게 다 눈치인 거야. 1.7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탄식 소리보다 더 컸어. 이게 뭐야? 대한민국의 철밥통이라고 하는 정규직. 한 학기도 못 버티고 상담을 받아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1.7. 저는 그걸 보고서 제가 사실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규 임용교사들 다 단톡방으로 다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그 멘토가 될 만한 각 과목의 국어, 영어, 수학 이거 다그 멘토가 될 사람들하고 점매 줘가지고 단톡방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신규는 약 900명 정도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거를 실시간으로 멘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에 여기 뒤에 꿈이란 카페가 있으면 다른 기간 교수님 카페가 있겠다. 검색을 다 했더니 우 대박 10만이 뭐 회원 수가 10만이 넘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서 아 신규 임용부터 멘토링을 하면 이미 늦어. 아니 불과 신규 임용 돼가지고 보름 만에 애를 때리고자 하는 유혹을 가져. 뭐야 임용고시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적절한 훈육 수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배운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설계를 했고요. 그 원고 그대로 우선아 선생님한테 줬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뭐 체력이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 강의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후배들한테 다. 다음 주에는 손지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남자. 이제 교직 6년 차인가 7년 차인가인데 좋으면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교과서 출판사에서 저에게 출판사 저자 섭외가 왔을 때도 네가 해라. 그러니까 수업이라든지 학급 운영에 달인. 또 마지막 날 강은정 선생님도 국내 생활지도에서 휘경요즘 선생님이시거든요. 휘경요즘에서 생활지도 부장 하셨던. 네, 생활지도를 애들 뒤치다거리하는 생활지도 말고 적극적인 그런 생활지도를 해서 어떤 일가를 이루셨어요. 실은 이 연수 과정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큰 절을 드리고 사죄를 해야 돼요. 이걸 직무연수로 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열 많이 받으셨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설계를 하는 거라. 그 저는 야 지금 교사 기간제 선생님이 4만 몇천 명이거든요. 10%가 넘어갔어. 그런데 아무도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벌써 학교 구성원 중에 10% 이상이 기간제 선생님이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 진작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니면 또 다 시켜. 그죠?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그래서 마침 여기 교육장님 첫날 보셨죠? 교육장님이 저하고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형님 아우 하는 그런 사이여서 형님 국가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최소한의 서비스는 해줘야지. 담임을 하시면 담임하는 그런 어떤 자잘한 팁들을 이렇게 어깨나무 배우는 거하고 그냥 정식으로 한바탕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설계됐어요. 불금에 여기 오시게 해서 제가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카페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신규 선생님들은 그 저하고 그 4, 5년 차가 더 멘토링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들 하고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 이제 가리지 말자. 기간교사, 일반교사 가리지 말고 이제는 지금 톡방에 시간 강사분까지 모셔서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 하지 않으면 안 돼. 낯을 가리면 안 돼. 근데 지난번에 제가 기간제 교사 모임 방에 2월 말에 3월에 조만간 기간제 경고가 수백 명 뜰 겁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댓글이 험악하게 달린 거야. 어디 떴어? 거의 욕 수준으로. 그게 왜 몇백 명이 된다고 봤냐? 바로 제 휴직 때문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의 첫 수혜자입니다. 무슨 제도? 예. 안 1년 하다가 그 두 번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하고 싶었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갖고 싶은 직장인데 우리는 쉬고 싶어. 그래서 두 번을 하다 떨어지고 에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자율휴직하게 해라. 방학이 충분히 방학이 소진된 걸 회복을 못 시켜?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방학 지나면 아싸 이래. 그래서 자율연수, 정식 이름이 자율연수 휴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공문이 2월 23일 날 학교에, 22일, 23일 날 학교에 동문이 도착해서. 근데 계약 코앞인데 어느 선생님이 그거 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몇 명이 신청했다? 아니, 선생님들의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6명이 신청을 했어요. 계약 코앞에 공문이 왔는데. 네, 2학기에도 또 신청을 받을 거고 1년짜리입니다. 그리고 그럼 내년에는 내년 2월 달에는 적어도 전국에 1,000명 정도는 신청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서 제가 어디 소개할 때 꼭 자율휴직 성명합니다. 왜? 자율휴직하니까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걸 선생님들한테 자꾸 그래서 교육감님들 페이스북에도 막 도배해. 자율휴직 송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간의 과정, 이 과정에 선생님들이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오시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사죄를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 네 강좌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내 연수 강좌 중에 최고의 그 강사들을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과정을 들으시면 아하 이네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또 돌봄 치유 교실 카페가 있거든요. 질문을 궁금하신 거, 이 부분에 자율연수 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이건 무급입니다. 무급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금 깼지. 간단합니다. 퇴임 후에 제가 쓸 몫으로 비자금을 마련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깼다. 그리고 아내의 결제를 받은 거예요. 왜? 퇴임 후에 잘 써봐야 뭐하니? 내가 지금 현장에 있을 때 뭔가 그동안 교직 33년에서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돼. 그 책도 쓰고 뭐 콘텐츠도 만들고 원격 연수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정년 퇴임하고 나서 그런 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세컨드 잡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전에 하려고. 적금이 얼마였냐고? 그거는 곤란하고. 자, 그럼 여기 주제에 지금 선생님들 입장에서 옆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왜 이 황금의 밥통을 차고 명퇴하려고 하나 이런 거 궁금하셔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는 건 다행이에요. 같은 동지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거야. 근데 네 가지 큰 원인이 있어요. 연금은 그 중에 4위예요. 나머지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누구는 줄여준다고 하는데 전혀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 업무.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점인 거예요. 사회가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져. 그래서 어떻게 좀 교육감들께서 뭐 이렇게 좀 업무를 줄여보려고 해도 국가가 요구하는 뭔가가 와서 덤프치려고 이를 확 쏟아놓고 가버려요. 그게 인성교육법이고요. 또
또 얼마 전에 학폭법. 학폭 담당 여기 선생님도 계시죠? 학폭 담당 업무 담당 해보세요. 한 건 처리에 45일 걸려. 문건이 36개야. 살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업무를 줄여준다고. 그게 세 번째. 두 번째가 뭘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만만치가 않아. 시험의 괴담 첫 번째. 오늘 제가 시험 괴담 네 개를 보내드렸는데 그 톡을 받으신 분. 한 분, 선생님 무슨 과목? 영어. 영어 과목? 네. 저한테 ICTSOMG로 선생님들 좀 보내세요. 이 카톡방은 이 가벼움의 극치야.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뻔뻔스럽지 않아. 이 수업은 어떤 아이디어로 하나요? 그러면 한 시간 이내로 답이 올라와요. 영어방은 2,000명. 2,000명의, 보면서 카페 저기 카톡방 안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영어 선생님 말씀하지 마시고 몇 명일까요? 네, 누구? 1,000명. 일단 아시는 분 1,000명. 이따가 상품을 상품은 미니 빗자루. 요거는 어느 선생님께서 애들 청소 시킬 때 학급비로 이걸 다 사줬어. 그래서 여기다 네임펜으로 이름 써서 걸어놓고 각자 자기 책상 밑은 자기가 쓰는 거야. 참 좋다. 학급비 쓰시느라고 어려워가지고 따로 가져가세요. 네, 네. 이따 오셔도 됩니다. 싫으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번 이름을 어떻게 써주는 화이트보드.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또 손톱 깎기. 근데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 깎기. 그럼 이것들은 다 뭐에 쓰는 물건이냐? 하나같이 학급 비품이에요. 학급 비품. 학급비 10만원 나오는. 요즘 담임하시면 10만원 나오나요? 예, 네, 20만원도 나오고. 근데 10만원 가지고도요. 애들, 저는 이제 미리 제가 편법이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에듀파인 하려니까 머리 터져. 그래서 한꺼번에 뭐 적절한 명목으로 제가 쓰고 그 돈 10만원을 1인 1역 총무팀장에게 줬어요. 니네들이 알아서 회장하고 협의해서 써라. 그랬더니 별의별 학급비품이 다 생겨. 여름에 선생님 교실에 땀냄새 너무 나요. 그리고 향기가 있어요. 칙칙 뿌리는 거. 니네 돈인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또 뭐 내일 듣기 평가니까 수성사인펜 갖고 와라. 귀찮죠. 그걸 또 애가 수성사인펜 몇십 자를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임대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필요한 애들 빌려가라. 그 칠판에다 이름 쓰고 빌려가라는 거야. 이야. 이 10만 원이 학급의 분위기를 이렇게 날로 먹으면서 바꿀 수 있어. 그럼 애들한테 선생님들 요즘 애들 보고 요즘 아들은 지잘난 척만 하고 개인주의적이다 그러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사는데 누굴 배려해? 부모가 애 배려하지 애가 부모 배려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로 하다못해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도 공동체성을 찾고 찔끔찔끔 그래야 와 도와주면 서로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 거다. 1,000명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그냥 눈팅만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이렇게 규약 있고 이런 거 싫어. 생긴 거 보세요. 느슨하게 생겼죠? 타이트한 것이요. 그냥 들어오셔서 눈팅 하시고 빌려서 얻어가시고. 자, 1인당 최고 친구 인원은 몇 명? 1인당 이거 상품 드릴게 진짜 이걸. 자, 뛰어 내려갈게요. 요거 드릴게. 자, 1인당 한 사람이 추대 추천 가능한 제품입니다. 3,000명 또 오지선 달아갈게요. 3,000명 또 페이스북은 5,000명이요. 그렇죠?
시민과 3,400명이어서 가려서 받아. 아직 제가 6년 더 해야 되거든요. 애들부터 친구 추천해야 돼. 애들하고 페이스북은 애들과 소통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SNS가 뭐야? Student Network System. 학생과 네트워크하는 시스템이다. SNS가 그렇다. 카톡, 저는 지금 휴직 중인데도 우리 애들은 저의 사람을 시달려. 반별로 다 반톡방이 있어. 왜? 한 번 나의 제자는 끝까지 가. 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왜? 내가 너희가 받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양말을 팔았고 평창전 말고 또 홀 999명 또 한 번만 더 1500명 때 3000명 네, 어디, 예, 3000명 네. 제 카톡 친구가 9800명이에요 이때 이제 자꾸 그는 자꾸 좀 조심스러운 거야. 친구 추천을 못해. 근데 아직까지 카톡도 어느 선에서 제한을 둬야 되는지 정하지 못한 거야. 9,800명인데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돼요. 왜? 그 9,800명 속에 없는 게 있겠어요? 판사? 의사? 간호사? 만화가 작년에 천호종의 유예 위기 종업식 날 안 나오셔도 유예되는 애가 있었어요. 꽉 채웠어. 그리고 또 이분은 6교시에 학교를 나오셔. 6교시 들은 날은 7교시 들은 날은 몇 시에 와? 그럼 7교시에 와. 그것도 교실로 바로 안 가고 어디로? 위클래스로 가. 그래서 위클래스 있다가 종 치면 종례하러 가. 그러면, 아, 그런 애 왜 잡아둬? 자르지. 자를 수도 없으려는구만. 그 아이를 잡는 방법. 내가 만화를 잡아. 만화에 미쳐있어.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보지 말고 열린 문을 봐. 그래서 그 아이가 만화 그리는 걸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내가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서 이 아이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명언을 남겼어. 본문 중간고사 시집입니다. 이 아이 입에서 강점을 봐주고 기다리면 좀 회복된다. 그래서 손님들도 저하고 우선 페이스북 친구 맺으시고 뭐 그 방에 가셔서 루팅 하셔서 이렇게 페이스북은 5,000명 그룹은 이건 뭐 몇만 명인 것 같아. 그룹은 학부모 상담법, 갈등 예방법, 도사 대신 돌봄과 치유, 손을 맞잡곤. 아 이거 잘못 나왔다 이거. 아 이게 맞잡곤데 이게 제가 경찰 강의하러 가서 경찰 그 연수원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경찰 연수원에 300명의 전국에서 온 학폭 담당 경관님들이 계셨어요. 마지막에 손에서 맞잡고 학교 폭력 물리치자 이랬는데 맞잡곤 이랬어. 뭐냐 마을과 잡새와 꼰대. 그러니까 경관님들이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경관님들한테 짭새라고 그런 게 사실은 불경이지만 우리 보고 꼰대라고 했으니까 그냥 쌤 그래가지고 막 대박 웃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스쿨폴리스 제도가 경찰청 공청에서는 스쿨폴리스 제도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우리 인력을 거기다 이렇게 바치냐? 근데 워낙 좋은 사례들이 친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 경찰청에서 SPO 전국으로 다 오늘 바로 그런 역사적인 날 기간제 시간 강사 선생님들하고 일반 교사들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소통하다 보면 되지 않겠나. 제 꿍꿍이가 있어요. 이번이 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파급되는데 그때는 이중에 선생님들께서 강사로 나오시는 게 맞다. 기간제 선생님의 강사 누가 해야 하는지 맞아요. 기간제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틈틈이 상품도 컨셉이 있잖아요. 그죠? 컨셉이 있어요. 컨셉 있는 상품들을 좀 이따가 상품의 지존 건빵. 자, 예. 작년 5월에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급히 상담할게. 기간제 선생님이시요. 애가 시험 때 안 왔는데 엄마가 애가 시험을 한 걸 학교 안 왔으면 당연히 엄마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책임져야죠. 이게 학교 괴담. 시험에 학부모 괴담 첫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애들이 훌륭한 수행을 하면 이거를 주는데 건빵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값이 싸. 어떤 애가 그런 말까지 해서 선생님 이거 대사를 보다 독살고 아주 좀 가슴이 찔렸어요. 아, 그러니 굉장히 비싼 게 키우는구나. 우리는 죄를 아껴서 잘 모르겠다. 눈뜰 때는 몰랐을 정도로. 값이 싸지. 나름 배불러. 또 이제 안 뺏겨. 쓰레기 발생을 하네. 기가 막힌 상품이에요. 그리고 사탕을 주시면 안 돼. 있어. 비싸기도 하지 마. 그리고 이거 전 시간에 받았다고 이렇게 사탕 물고 있으면 열나고. 근데 이거는 오래 집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실까? 시험 교단 두 번째. 부정행위 냈어요. 펀딩 페이퍼가. 선거위원회를 열라고 학부모님을 모셨다. 로마는 쪽지인데요. 선생님 보여드렸어요. 이게 애가 한 거래요. 그랬더니 어떤 행동이 벌어졌어? 딱.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전화가 온 게 지금 제 사례입니다. 애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애가 시험지에 분명히 마킹 했는데 시간 지났다고 마킹을 못하게 해줬다. 이거 마킹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건 어떻게 해줘? 난감하죠? 네 번째 선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얘는 부정행위가 심각해서 사회봉사. 어머님 모시고 사회봉사 드려. 설명을 했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학생부장을 보더니 우리 애는 제가 더 살 테니까 학교는 학교일이나 신경 쓰세요. 오. 그게 2012년도 가을에 어느 경기도 중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드디어 학부모가 까칠해지다 못해. 그럼. 자, 이런 난감한 상황이 이번 오늘 강의를 절실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대로 갔단 공교육 공개된다. 제가 무슨 과? 영어과. 제가 재빨리 저는 이 아마존.com에서 검색해. 이 까칠한 학부모들은 영어과생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difficult parents.
어렵다. 까칠하고. 이런 책이 미국은 이미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책 제목이 더 기가 막혀요. 학부모 다루 대하는 법, 앵그리. 화가 나. 앵그리 학부모, 왜 막힘을 할 기회를 줘야지 안 하고 흥분한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노하우가 다 있어. 이 안에 노하우가 다 있어. 트러블, 어려움에 처한, 어프레이드, 두려워하는 맨 마지막이 기가 막혀. 플레인 크레이지. 그냥 미친. 이미 이렇게 자 그리고 아니 또 뭐 상품 드리고 간다고 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이 간단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 시험 때 애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전화해야 돼.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남겨야 돼. 증거 제일주의니까. 두 번째, 마킹은 어떻게 해? 빨리 해, 임마! 이거 하자는 거야. 그리고 녹음해, 이거. 빨리 당사자의 대화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제3자의 행위를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당사자가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애가 그런 상습적으로 그런 애가 있으면 야 지금 몇 분인데 몇 시 몇 분인데 빨리 그 마킹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자. 그리고 컨닝 페이퍼를 씹어 먹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돼? 사본을 드리면 돼. 증거를 정품을 드리지 말고 사본을 드린다. 네 번째 사회봉사 이거 까칠하죠? 그냥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규칙이 있냐? 선생님도 규칙을 잘 하셔야 돼요. 선도부정 애들하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더군다나 싸울 필요가 없어. 왜? 퇴학이랑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규칙을 잘 살피면 애들이 그 규칙을 애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들한테 수업 시간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중학교는 퇴학이 안 되지 않냐? 출석 정지 10일 시켜 보셨어요? 이게 애들 죽이더라고. 제가 출석 정지 10일 두 번까지 해봤거든요. 애들이 죽었어. 왜 죽었을까? 심심해서. 이거 다시 잘 안 나오는데. 심심해서 죽어. 네. 그러니까 교사가 피곤하면 안 돼요. 교사는.